강남 1970을 하면서 70년대를 구현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. 2003년도에 제가 말죽거리 찍었을 때 군산이나 이런 전라도 지방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다 사라져가지고 현재 강남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남이 다 황무지였을 때를 연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고 형님 거기다 맨션 아파트 정도는 괜찮아도 우리 제작 좀 해보자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. 강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. 두고 봐.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. 현재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개발되기 이전에 강남을 봤을 때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미술의 가장 큰 숙제였고 우리 공간이 90여 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모든 공간이 사실은 다 힘들었고요. 강남 개발 이전에 역사적인 고증이나 많은 자료들을 섭렵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적인 요소들을 찾아냈는데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70년대가 정말 사극이죠. 팥빙수가 80원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. 70년대는 바지 안에 난방을 넣어서 입었다. 그렇게 촌스럽게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. 70년대 갑툭튀한 사람 같아. 의상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런 장치들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 것 같은 게 자연스러웠어요. 1959년 신문이다 이게 지금. 제가 태어나기 전에. 나도 태어나기 전에. 71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. 국민학교 죽을 때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배경들을 아슬하게 기억을 해요. 70년대 굉장히 매력적인 시대죠. 자 이거는 남철남. 얘는 이기동이. 좋은 노래도 많이 나와.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화려한 것도 많고 종대가 처음에 운영하는 카바레 같은 신들도 화려하고 밝고 칼라감들이 많이 묻어나는 때로는 인물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블랙까지도 써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폭력성의 어떤 비루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아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촬영을 하게 된 것이죠. 감독님의 최고 70년대라는 사회상이 잘 드러나는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잘 담겼다고 생각이 듭니다. 70년대 강남 개발의 비사나 문화사를 백그라운드로 갖고 보시면 영화를 좀 더 재미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